달서구가 이번 달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만들어 배부합니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올해 83세인 김오일 씨. 운전 경력이 60년이 넘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자신을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경적 소리만 울려도 자신을 향한 원망은 아닌지 두렵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가는데 조금 뭐 거리띠 목삭기 들어오지. 운전자들이 전부 다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게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 어른들한테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달서구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만들어 이번 달부터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인 것을 알리는 스티커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렇게도 순발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노인들 이걸 스티커를 붙이고 하면은 좀 뒤에나 따라오는 사람이 양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 지역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는 18만 6천 명, 달서구에만 3만 7천 명이 고령 운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분들도 이런 차량이 주변에 있으면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시는데요. 거기 차관에서 고령 운전자를 위한 스티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가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차량 부착용 스티커는 달서구 각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